최윤정 디자이너는 노말 카말디의 대담한 라인과 코코 샤넬의 인생관, 그리고 지방시의 분위기 있는 패션을 사랑한다고 한다. 모피라는 소재를 최고의 퀄러티와 블랑쉐만의 디자인으로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데에는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녀만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런 그녀가 30년의 세월 동안 함께한 디자인의 세계를 엿보기로 한다. 블랑쉐, 모피코트의 스타일을 입히다. 패션 명문학교인 뉴욕의 FIT에 재학 당시 최윤정 씨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FIT의 얼굴인 쇼룸에 장기간 작품이 전시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크리스티나 반사의 디자이너로서 국제 모피 경매에서 오스카상을 획득하며 모피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렸다. 한 땀 한 땀에 그녀의 자존심을 담아 최고의 퀄리티만을 고집하는 디자이너의 신념이 나타난다. 흰색을 뜻하는 프랑스어 블랑쉐에서 하얀 눈과 우아한 흰색의 블랑쉐가 탄생되었다. 블랑쉐로 브랜드 네임을 정한 그녀는 모피 디자인계에 떠오르는 혜성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모피 업계에서 유일하게 해마다 패션쇼를 개최하는 그녀는 교포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 모피도 특이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감탄사와 찬사를 받았으며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멋과 따스함을 가진 모피는 최고의 의상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우아하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뉴욕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무겁고 사치스러운 모피를 현대적인 디자인과 실용적이며 가벼운 모피로 만든 블랑쉐 모피는 과거와 현재 모두에 존재하며 그 둘을 연결하는 동시에 참신한 사고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블랑쉐는 모피 명성과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 우아함과 품위를 지니면서 아름다운 옷, 그것이 진정 그녀가 원하는 모피의 멋이다.